잘 계셨어요? 대답 소리가 적은데 잘 계셨습니까? 와, 뒤에는 대답 안 하나 또? 오늘 연말인데 내년부터 안 웃기다 그러면 대답 크게 합시다.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대답할 기가? 예, 아이고 오냐? 대답할 기가? 그렇지. 우리 이랑 얼마 좋아. 내 대답을 안 해. 우리 오늘 생일자도 있고 또 우리 생일자도 있고 우리 또 병원에서 우리 또 강의 드신 분들 나가셔서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연말을 위해서 같이 또 감사의 인사 말씀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일 케이크 나누고 자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제 우리 공연할 거를 또 같이 한번 쭉 달려갑니다. 나중에 내가 소개를 시키겠지만 오늘 우리 어르신들 마치고 나가면은 마치고 나갈 때 되면 문 앞에 나갈 때 뭐 줘요? 선물 주죠. 오늘은 선물을 병원에서 만들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봉사 오고 우리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지낸다고 멀리 대구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귀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약 3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귤, 음료수, 빵, 그 다음에 과자, 사탕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봉지 다 만들어 갖고 나눠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 소개하면 나오면 고맙다고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마예수공연단이 봉사를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멀리 대구에서 오늘 우리 또 백마도 홍보하고 우리 또 신세계 여러분 홍보할 겸해서 우리 또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녹화 또 촬영하고 있죠. 예, 이렇게 또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아름다운 일을 저희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성의껏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나중에 그분 이제 소개를 할 거지만 나오면 이제 크게 이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좀 계시면은 우리 또 계시고 우리 병원 관계자 모시면은 이제 인사하고 생일 케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오늘은 송년회라고 해서 같이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달려갈게요. 아셨죠? 그 복귀 먹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올 한 해는 12월 달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거 있으면 또 이루시고 우리 동료들 옆에 한 방에 계신 분들 서로 감정 나쁜 거 있었으면은 그런 거는 다 걸쳐버리고 서로 간에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나면서 올 한 해 모두 털으시고 내년에 우리 한번 닭비해줘 즐거운 시간 가지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같은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지내는 거지. 그래서 오늘따라 혈색은 좋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반찬? 말 안 하는 거 개구리 반찬 먹는 것 같아. 그래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감기가 또 독감이 또 유행한다 그러네. 근데 독감이 감기 중에도 제일 위험한 거는 비형 감염 바이러스 그게 제일 독합니다. 근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먼저 A형 감염이 걸리고 B형 감염이 와야 되는데 지금의 A형은 뒤에 오고 B형 감염이 먼저 바이러스로 먼저 왔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하셨고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오늘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시세여행부에 계신 우리 관리 이사님께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또 인사 말씀 올리신다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를 좀 보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감사 인사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백마예술단이 저희 병원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해주셔가지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 번.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공연 즐겁게 구경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관리사님이 백마예술공연단 단장님 1년 동안 저희 병원에 와주셔서 감사패 전달식 있겠습니다. 네, 감사패. 백마예술공연단 단장 이준아. 이 단체는 한결같은 재능 나눔을 통해 신세계 요양병원의 발전 및 환자분들의 정서 지원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14일 신세계 요양병원. 아유, 제가 이거 받을 게 아닌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한기롭고 우리 모든 우리 백만 단원님들이 했는데 다음부터 주려면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단체로 주시오. 그냥 백마예술공연단 이래갖고 내 이름 빼고 백마예술공연단 이래갖고 이제 감사패다 이래줘요. 그래 우리 다 같은 공연 내 혼자 봐, 내 혼자 다 있는 거잖아. 아유. 안 그러면 이제 내년에 우리 단원들 주셔요? 네. 아니 안 주면 나는 이제 내년부터 안 갈 거다. 이 협박되지만 아무쪼록 그렇게 또 제가 생각지도 않게 했는데 1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 항상 안 아프시고 이렇게 백마를 많이 또 환영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진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말 고맙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어른들에게 큰 기쁨 함께 만껏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12월달 생일 우리 어르신들 자 우리 함께 생일 먼저 축하 먼저 하면 하고 나서 공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같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생일 축하합니다. 자 불러주세요. 띵또 자 우리 마나 신세계 요양병원에 우리 자 2017년도 마지막 12월날 자 우리 생일 맞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 모두 다 항상 오늘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사랑과 행복이 늘어나고 충만하면서 웃음이 항상 가득한 하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수 박설아 씨입니다. 자 내 나이가 돼서 그리고 본인 타이틀곡 토요일 밤에 함께 달려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 야, 내 목소리 차라차라 진다. 근데 이게 박수는 앞에만 치고 뒤에는 박수 안 쳐요? 어? 저 뒤에는 박수 안 치고 저 뒤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가 보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냥 중간에 커튼 하나 달아가고 커튼을 딱 쳐볼까 그냥. 네, 항상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색소폰 이제 할 건데 이제 우리 준비할 동안에 오늘 우리 기아씨는 한번 이제 인사를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멀리 대구에서 우리 어르신들 간식을 드시라고 약 한 30만 원 정도 상당의 간식거리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찍 와서 같이 어르신들 드린다고 봉지 이제 만들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나갈 입구에서 이제 나눠드릴 건데 맛있게 드세요. 아셨죠? 네. 예,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 대구에 오신 우리 이제 김종수 우리 어르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한번 그래도 얼굴을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도 그렇게 물씨양면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는데 내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와서 이제 인사 한번 하고 또 이제 또 공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앞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예. 아따, 인물도 멋있다. 예, 이제 대구에서 많은 업종을 많이 하고 계시고 대구에서도 많이 봉사를 어르신들에게 음료수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우리 김종수 어르신께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예,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몸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시고 저도 대구에서 참 이종화 동생을 만나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힘당는 데까지 이 종화가 하면은 후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저를 백마단장 저를 뭘 잘 봤는지 몰라도 이렇게 후원해 주기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더 열심히 어르신들이 더 열심히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내년부터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열심히 더 아름다운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만나 약속드리고 자 우리 이제 우리 또 마산에서 오신 우리 자우리 정한상 색소폰 왜 그 악동들이 함께 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멋진 운동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맞아주세요.
선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어? 뭐라고 하나? 금방도 그런다 내가. 아이고 말 못한다.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이렇게 옆에 윤정신 한 말은 뭐라고 하냐. 그 새끼 도망 못 가게 이란다. 아니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하이사 맞다. 이럴 때 웃지 언제 웃을 거야?
경기 민요 제57호 정수자입니다. 자, 문옥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이제 아쉬워도 그냥 달래면서 넘어갑시다. 아셨죠? 알았나? 잘한다. 이제 참새, 오리, 오 잘하네. 그만 됐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치매 예방이 한 카테로 넘어갔다. 자 이번에는 진짜 목소리는 개꿀 같은 목소리 한없이 올라가 한옥 덕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가수 김여름 씨입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자 분위기는 자꾸 살아나고 오빠의 발음대로 너와 저를 울려 다 찍었어요. 아유, 내가 못산다. 근데 오늘은 이상해. 내가 오늘 연말이라고 모시고 온 출연지도 모르니까 아무렇게 처음부터 여자들 별 없네. 내가 뭐했지? 남자들은 안 될 거고? 응? 세상도 여자 있잖아. 응. 그래서 남자들 있는데 오늘 처음부터 가만히 노래했습니다. 처음부터 여자들이네. 응, 이제 사진 찍고 계신 분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저 대부 이제 또 시위 방송인데 우리 또 방송 감독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연말이라고 이제 이렇게 찍으러 오신다고 홍보한다고 해서 또 오셨고 이 바람에 또 신세영화병원 이제 앞에 간판이 이제 촥 나간다 대구 있는 거 그럼 이제 대구 있을 때 그저 와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 요양하러 자 이번에는 우리 이마의 주인공 우리 장구치신 분이죠 이제 예, 윤정씨가 나와서 언제 벌써 내 나이 하모니 오면 끝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언제 벌써 내가 여기까지 왔네라는 노래 자 언제 벌써라는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일은 더욱 건강하십시오 언제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억울하고 분해서 이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Thank you.
정신없이 노래 부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아이고. 나나 봐라. 잠깐 잠깐 친데도 돈 만 원 벌었잖아. 이거 지금까지 저거 뭐 했다 저거 동안.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아니 우리 엄마도 숨어서 돌아네. 아니다. 수컷이 나를 줬다. 암컷이 나를 준 게 아니고 수컷이 나를 줬다. 마칠까요? 마칠까요? 응? 벌써 마칠 때 지났다 지금. 근데 내가 그랬지 오늘 송년이니까 내가 한 10분, 15분 정도 내가 더 드린다고. 그래서 오늘 출연료를 많이 왔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도 이제 한 잔 해야 되겠죠? 못하는 노래죠. 저도 이제 한 잔 해서 저는 부산을 출발을 해서 서울까지 갈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야 마지막에 오늘 송년의 밤이니까. 이제 송년이 이제 올 한해 마무리 짓는 거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달려갑니다. 같이 따라갑시다. 이제 서울 갑시다. 서울 안 갈 끼가? 가야지. 갈 끼가 안 갈 끼가? 간다. 아니 안 가면 여기서 종착하고. 서울 가자. 서울 이제 종착까지 가야 될까 얘가. 이제 서울 이제 마지막 종착역.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2017년도 인생 열차 지금까지 열심히 타고 왔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종착역이 떨어지고요. 종착역이 떨어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 KTX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2018년도 인생 열차 시동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인생 열차 갈아타려면 서울까지 가야 돼. 맞나? 맞다. 또 저 뒤에 또 대답 안 한다. 맞다. 맞나? 맞다. 그걸 대답하라니 뭐 하나? 그래서 자 이제 서울 구경 한번 더 갑시다. 가서 멋지게 한번 또 달려봅시다. 가자. 세상에 애를 품는 장사가 어딨어 아까 달러가 잘 나네 이 내리는 짓을 오 아아아
추리들 나오시고 자 우리 추리들 나오세요. 왔으니까 이제 총창에 왔습니다. 이제 2017년도 우리 인생열차에서 내립시다. 이제 내리고 이제 갈아타서 환승해서 2018년 인생열차 내년에 만나서 제가 열심히 또 태워드릴게요. 아셨죠? 2018년 인생열차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내년에 꼭 타는 겁니다. 알았나? 대답 크게 하면 대답 알았나? 드디어 대답을 한다. 다시 알았나? 그렇지. 그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희들의 백마 예수 공개단이었고요. 1년 동안 정말 우리 여신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한 시간씩 시간을 저한테 부여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백마 단원들한테 항상 박수 쳐주고 고생한다는 말 따뜻한 말 지금까지 1년 동안 많이 들어도 고맙고 2018년도 더 많이 들으시도록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저희들과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이만제 올 한해는 막을 짓고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백마 예수 공개단 차렷 앞줄 오세요. 차렷 경례 고개 숙이시고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